이번 책을 만들면서 작가로서 어떤 재미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먼저 시작해서 작가를 이제 그릴 수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본업이 되면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되게 협박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여행이 재밌어요. 아,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제가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제가 섬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과정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저를 게으르지 않게 만드는 이유도 되고요. 그래서 뭐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그리고 요령이 좀 생겨서 이런 것들 좀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도 좀 이제 색출도 하고 이런 것, 과정들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섬들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계절별로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개발도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계셨던 분이 마을에 가보니까 안 계시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SNS 통해서는 그런 소식도 들어요. 예전에 가서 이제 뭐 마을 생활에서 만든 할머니랑의 관계도 사진을 올렸는데 조카가 되시는 분, 아 손자 되시는 분이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도 올리고 하면은 마치 그런 여행이 그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뭐 좋은 소식 들리면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드는 생각은 작가님이 유튜브를 만드시면 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예전에 저 팟캐스트 했었어요. 아 팟캐스트 하셨어요? 네, 캠핑 팟캐스트를 했는데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 꽤 괜찮았었습니다. 여기 팟빵 홀에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이 고갈되니까 콘텐츠 자체가 저 스스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하신 게 장비 얘기도 막 하고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들을 다음에 뭐 하지? 그러다 보니까 광고 들어오잖아요. 뭐 자기네 제품 소개해달라고 광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고 사실 재미없거든요. 계속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안 한다고 제가 이제 뛰쳐나오고 제가 뛰쳐나오니까 이제 팀이 와해가 됐죠. 아니 카메라 사셔가지고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도 찍으시면서 늘 어쨌든 가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찍으시면서 주민들 분들하고도 잘 아시니까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면은 인사 나누고 얘기하고 뭐 같이 먹고 와 그 섬마다 우리나라 섬이 뭐 3천 몇 개가 있다면서요. 굉장히 예,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책 유튜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와서 또 뭐 그걸 촬영하려면 준비해야 되고 갔다 와서 과정도 있잖아요. 그 편집하고 아 진짜 누가 찍어주면 하겠는데 제가 편집하고 찍고 이것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롯이 섬 여행을 즐기게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안 해요. 낚시 안 하는 이유가 낚시를 하면 낚시만 해야 되잖아요. 섬을 못 봐요. 그래서 낚시도 안 해요. 맨날 부러움을 하죠. 기웃거리면서 하나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하긴 그 촬영 가면은 섬에 오히려 집중 그 즐기질 못하게 그쵸. 되긴 하죠. 예, 앉아서 그냥 계속 저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을 걸 막 그 생각만 계속 하게 되니까. 잠은 지금도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야, 별 있겠다 오늘 별 찍어야지. 왜냐면서 뭐 매번 찍는 건데 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 두 시간 자다가 하늘 보고 또 아니야 아직 더 있어야 돼 그러고 뭐 달이 넘어가야 되면서. 계속 두 시간마다 깨고 사실 그렇긴 해요 요즘도. 그래도 짧은 동영상 정도는 남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즘은 그 인스타그램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 13초짜리를 찍긴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러니까 뭐 배 들어오는 장면 찍고 13초니까 간단하게 이제 킨더마스터 같은 걸로 편집을 조금 할 줄 알아서 그걸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그냥 올리긴 하고. 좀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재미는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또 나름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또 기록에도 남길 수 있으니까는 그 자체로도 사실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아 예전에는 진짜 그 했었어요 진짜. 한동안은 영상 다 찍고 뭐 해지는 장면 뭐 다음에 타임랩스 같은 거 걸어놓고 했었는데 이제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보다는 요즘은 그냥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러다 잘 써서 뭐 소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혼자 여행하는 경우와 여럿이 여행을 하고 이 장단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여럿이 여행하는 게 훨씬 재밌죠. 저도 여럿이 가게 되면은 뭐 좋을 때 저 혼자 좋다 하고 감탄하는 것보다는 좋지 좋지 하면서 이제 서로가 그걸 공감하는 것이 재밌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여행의 반이 우리죠. 또 우리는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느낄 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행에서 우리라는 개념은 물론 재미는 있지만 그걸 살짝 걷어내게 되면은 오롯하게 여행하고 저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딱 100% 이렇게 해야 된,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그 양자를 적당히 섞으면 되게 더 효율적이고 또 때로는 집중하고 또 재미있고 할 수 있는 여행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성을 많이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좀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자 갈 때가 좀 많은 편이고요. 저도 뭐 같이 가면 재밌죠. 뭐 퍼즐을 앉아서 이제 같이 술 마시면 이제 같이 간 사람들하고 저부터 안 움직이니까 또 재밌잖아요. 같이 술 마시고 또 뭐 바라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새로운 걸 먼저 뭐 만들어서 또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하면은 끝이 없죠. 그래서 아 이렇게 가다가는 여행 못 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가지만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들과 안 가려고 되겠어요. 좀 더 재밌는 여행을 하려면 사람들 속으로 가야 돼요. 섬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가서 본인들이 어떤 뭐 이렇게 약간의 교감 섞고 나면은 또 재밌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본인 섬에 들어와서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이 인식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은 또 섬만의 또 특별한 또 정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여행의 재미도 생겨나게 하고요. 또 자기가 이제 새로운 걸 이제 뭐 관심 가는 거, 뭐 걷다 보면은 이제 뭐 나무도 있고, 뭐 풀도 있고, 자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요.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은 또 고기 잡는 재미도 있겠죠. 차경현 작가님은 일단 내리면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하고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섬은 되게 좀 폐쇄적인 공간이라서 낯선 분들에 대한 경계가 일단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 들어오면 관광섬이 아니고 되게 좀 뭐 외딴 섬인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 사람 뭐 때문에 왔지 하고 경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인사를 하고 저 놀러 왔어요 하면은 아 그때부터 좀 풀어주시죠. 그럼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급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섬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내일 배가 안 뜬다. 아니면 오늘 밤에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알려주세요. 찾아와서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그게 좋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 밥 먹었냐 아니면은 너 춥지 않니 또 야 너 김치 좀 줄까 이렇게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날씨예요. 뭐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야 언젠간 배가 뜰 테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이제 특별하게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이용해서 섬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배가 일요일 날 배가 안 뜨면 제 친구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말에 갔다가 일주일 동안 못 나온 친구 그런 경우 있죠. 울릉도 같은 데 잘못 들어가게 되면 겨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날씨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섬에서 충분하게 식량이나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좀 많이 갖고 가셔야 돼요. 섬은 이 내륙보다 이 바다 쪽이 날씨가 굉장히 급변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제가 한 일주일 섬 여행을 갔다가 어제 돌아왔는데 그 굉장히 추웠잖아요. 지난 한 주간. 근데 그 섬 이제 섬이 남쪽이니까 기온은 뭐 수도권에 비해서는 한 5도에서 7도 정도 높아요. 근데 바다잖아요. 근데 바람이 세니까 체감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자연에 맞서서 내가 좀 잘 견딜 수 있을 것인지, 네. 뭐 섬에 들어갔을 때 제때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네. 걸 관심을 모르면 전혀 모르잖아요. 네. 파도가 얼마 정도 됐을 때 배가 이상 없이 쓸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막 섬에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신 분들이 만약에 초보라면은 네네.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몇 번 좀 같이 먼저 좀 그렇죠. 같이 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거는 네. 이제는 뭐 아웃도어를 즐기거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네.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네. 뭐 차박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에다가 장비 같은 거 싣고 네. 이제 다리가 놓여진 섬을 이제 건너가서 이렇게 여행을 즐기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바다에 대한 적응을 좀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해변 같은 데서 이제 주무시고 이러면서 아 바람이 이렇게 좀 있구나 아니면 아 날씨 너무 좋다 아니면 또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 차차 쌓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없는 섬도 들어가 보시고 좀 먼 섬도 가보시고 이렇게 되게 네. 좋죠. 네. 네. 뭐 시대가 좋았으면 사실 책을 내고 그런 어떤 그 북콘서트라든지 행사를 좀 해서 네. 독자들하고 같이 섬에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어요. 근데 아. 그게 이제 아직은 요원하니까 예. 이제 책에 어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책을 내고는 되게 그 주위 반응이 좋았어요. 네. 방송도 많이 그 4년 전에 했던 예,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 또 많이 좀 하고 예. 또 나름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책이라는 것이 뭐 워낙 또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유효 기간이 좀 있잖아요. 예. 딱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관심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섬 얘기를 쓴다는 것이 그 사실은 또 다른 여행을 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때쯤에 우리나라 20개 섬을 한번 그냥 집에 가지 말고 20개 섬을 연속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자는 계획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백령에서 울릉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20개 섬을 이제 연속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가 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반 여객선을 이제 타려면은 다시 육지로 나왔다가 다시 또 배를 타고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네. 20개 섬을 다 도는데 52일 걸렸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전에 10월 달에 출발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은 있었지만 언제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떠났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신안군에 있는 우이도라는 섬을 들어갔었는데 들어갈 때부터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묶여 있었는데 그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묶여 있는 걸 너무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배 안 뜨지 거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생활하고 즐기고 걷고 아. 또 아.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있었던 것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 뭐 그래서 좀 오래 있었어요. 아. 예. 성격적인 것도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이렇게 낯가리는 사람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성격이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실 그래요? 저도 네. 그 새로운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네. 그 섬이라는 데가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공간.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사를 제가 먼저 건네다 보면 네. 자연적으로 말을 섞게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저는 저희 아파트 앞에 사시는 분하고도 잘 인사도 잘 안 하고 지내고 아, 말도 잘 못 걸어오는 아, 성격이긴 한데 예. 섬에 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까지는 에세이를 이제 주로 예. 에세이를 썼었는데 예. 가이드북을 하나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약간 그 네. 섬 내용 끝낼 때마다 약간의 그 가이드적인 그렇죠. 느낌 예. 내용들을 좀 담으셨긴 하셨는데 뭐 여행책이 가지고 있는 예. 속성 같은 거죠. 예. 근데 좀 더 자세한 그 섬에 대한 소개와 예. 여행하시기에 좀 편리할 수 있는 예. 그 섬을 뭐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 100개의 섬 정도를 골라서 예, 우리나라 그 섬 여행을 하시는 뭐 지금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은 또 안 되니까 예. 뭐 저는 섬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 예. 국내 섬 위주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섬들도 좀 많이 그 가시나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책을 내고 이제 지금 하기 그 사이에 예, 예. 일본의 규슈를 거의 2년 정도 취재를 했었어요. 아, 예, 예. 그거는 이제 일본의 한국 분들이 굉장히 캠핑을 많이 가셨죠. 아, 네, 예. 가셨었는데 예. 일본에 또 규슈에 캠핑장이 굉장히 많아서 아. 거기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가 준비를 했었 하다가 예, 예.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예. 이제 그게 뭐 홀딩이 됐는 예,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예. 뭐 그거에서 때에 대한 그 미련도 좀 있죠.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 지금 입장에서는 국내 섬들을 예, 예. 100개 섬 정도를 골라서 예. 또 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리스트업을 예. 해보니까 예. 분량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예. 뭐 제가 다녔던 섬들이 거의 뭐 200개 가까이 되니까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여행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 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예. 되게 재미있게 그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섬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뭐 정보라든지 어떤 그런 자료들이 최근에 그런 것과 매칭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취재가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예. 그걸 좀 모으게 되면 되게 재밌는 예. 가이드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사진들은 전부 제가 찍어야 되고 예. 뭐 제가 이제 발품 팔아서 정보를 캐칭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정도 재미있고 예. 또 나오면 되게 보람될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아. 예. 카메라는 혹시 뭐 쓰시나요? 아, 니콘 계속 썼었고요. 아, 니콘. 네, 최근에는 예. 그 니콘 미러리스. 예. 그러니까 아, 니콘도 미러리스가 나왔나요? 예, 나와서 이제 예. G7 썼습니다. 아, 예. 아니, 자연 풍경 되게 많이 찍으셨는데 막 별 사진도 이쁘게 있어가지고 카메라 뭘 쓰실까? 아, 그래도 많이 나도 예전에는 예. 삼각대까지 예. 배낭에 짊어지고 그 예. 니콘 카메라 렌즈 한 서너 개 들고 예. 배낭에다 넣어서 다니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 최근에는 그냥 그래도 그 니콘이 미러리스도 좀 무거워요. 아, 그리고 이제 예. 그 시루이 삼각대도 예. 45cm짜리 되게 작은 예. 게 있거든요. 예. 그 로우앵글로 잡아서 그래서 좀 무게 좀 많이 줄여서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아, 예. 아. 아니 그 자연 풍경은 어쨌든 그래도 니콘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은데 여전히 아직도 딴 걸 안 써봐서 제가 아, 예, 이제 예. 사실 비교를 잘 못해요. 저는 예. 이제 하나를 쓰게 되면은 예. 좀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쓰는 편이라서 예. 예전에 그 스리랑카 그 출장 갔을 때 그 예. 소니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예. 아, 좋긴 좋더라고요. 되게 그 뭐 기능적으로도 좋고 색감도 예. 괜찮고 한데 결국 그때 가서 이제 카메라를 바꿨는데 니콘을 로 바꿨죠. 니콘 예. 이제 미러리스로 갔는데 뭐 렌즈가 과연 전부 니콘 거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아, 예, 무한이 예. 되니까. 아, 예. 저 그 작가 이름이 뭐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헤밍웨이인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갑자기 내가 그 작가님 말씀 듣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헤밍웨이는 이제 본인이 스페인 전투든 1차 세계대전이든 직접 참전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썼잖아요. 근데 여행 작가들은 그 섬에 대해서 정말 오지에 그 뭐 어쨌든 그 멀리 있는 섬을 배 타고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써야 되니까는 약간 여행 작가들은 헤밍웨이의 후손들인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었는데 포장이 되게 잘 된 것 같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서 글 쓴 이제 소설을 쓰시고 뭐 쭉 뭐 머릿속에서 이제 진행되는 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글 쓴 타입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험을 바탕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본인의 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글 쓰신 분을 만났고 또 책을 읽었을 때도 사실 이렇게 여행을 싫어하는 제가 이 섬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거면은 확실히 네, 괜찮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홍보를 위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되게 열심히 썼고요. 예, 예. 열심히 취재를 했고 예. 그리고 책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왜냐면 그 섬을 직접 가기 전에 예. 그 몇 개 섬에 대한 관심을 이제 일단 가져보신다면 예. 그게 그 섬마다의 어떤 테마라든지 섬의 이름부터 예. 이제 그런 존재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작가로서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행 가고 싶은 분들 잘 못 가는데 이 책으로 대리 만족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추천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2박 3일) 주말 껴서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가세요? 차편 빼고 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비용 꽤 들어가죠? 왜냐면은 이제 배편 거리에 따라 다르고 또 쾌속성인 경우에는 배가 두 배로 비싸거든요. 대략적으로 섬 여행이 뭐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기본적인 한 시간 정도 가는 섬이라 치더라도 숙박도 하시고 또 민박이 예. 캠핑 안 하고 민박하면 한 5만 원 이상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 계절별로 좀 다른 게 예, 뭐 더 싼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경우는 한 만 원, 8천에서 만 원 정도 이제 받으시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 교통편이잖아요. 예, 예. 뭐 인천에 있는 섬을 가느냐, 목포에 있는 섬을 가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기준이 저는 육지에 있는 거기서부터는 차편이니까 알아서 오는 거니까 거기 말고 배부터 시작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조금 사람들이 알아듣고 여기 숙박비 얼마고 네. 그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차를 실는 배를 차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는 한 시간 거리 기준으로 해서 만 원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두 시간 가는 이제 섬이라면 배값만 해서 2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왕복이가 4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섬에 있는 숙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죠.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계절별로도 쌀 수도 있고 또 뭐 관광섬 같은 경우에는 더 비쌀 수도 있지만 5만 원 정도 잡으시고 식사는 한 끼에 이제 8천 원에서 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제일 여기 정말 잘 네. 먹었다라고 하는 식사 생각나시는 곳이 있어요? 아, 섬에서요? 섬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식당이 많은 곳이 밥도 잘해요. 거분도 같은 데는 되게 그 반찬의 양도 예를 들면 갈치 시철이 되면 보통 갈치 한 점 나오잖아요. 백반에 거기는 네다섯 점이 이제 올라온다든가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그 한국인의 밥상은 섬에는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식당들이 좀 모여 있는 좀 큰 섬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잡아오신 뭐 예를 들면 뭐 해초라든지 또 어패류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반찬을 만드시니까 좀 특별한 반찬을 맛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럼 혹시 네. 제철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치가 겨울에 되게 좋아 삼치 먹으러도 가시고 그런 식으로는 여행을 저 먹으러는 그렇게는 가진 않아요. 그렇게 가서 있으면 이제 먹고 감탄하고 이제 철 따라서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어느 철에는 무슨 섬에 가서 뭘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먹거리 좋아해요. 그 이번에 갔다 온 섬이 죄송합니다. 그 통영에 추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물메기가 되게 유명해요. 아, 물메기. 예, 그 물메기가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현되잖아요. 네, 물렁물렁한 예, 곰치 종류인데,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물메기라고, 통영 쪽은 물메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물메기 덕장들이 쫙 널려 있고, 거기에 그 슈퍼 같은 데서 그걸 끓여줍니다. 이제 매운 그 슈퍼에서. 예, 슈퍼에서 그 물메기탕을 끓여서 되게 또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제 먹고 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곰치가, 그 물메기가 많이 안 나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냉동해놨던 것들을 슈퍼 아주머니가 끓여주셔가지고 슈퍼 아주머니랑 둘이서 한 2시간 정도 술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죠. 섬이라는 데가 딱 정해진 식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얘기치 못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게 되고 또 거기 나는 걸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통영 쪽이 먹거리 같은 게 많은데 저기 우도라는 섬이 있어요. 우도. 통영. 제주도 우도. 네. 우리나라의 우도가 한 대여섯 개의 우도라는 소우자니까 네. 등이 소처럼 생겼으면 다 우도잖아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개로 유명한 섬, 뭐 사람들도 알려진 섬만 해도 여섯 개 정도 되는데. 대마도도 있더라. 대마도 있죠. 네. 죽도도 여러 개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곳에 가면은 해초 비빔밥이 되게 유명해요. 그 해초를 직접 이제 주인께서 따셔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데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죠 먹거리들.